야 이거 전 수업 시간에 이거 뭐야 이거 어? 왜 안 꺼놨어? 뭔데 이거? 이런 거 선생님 오면 지원하지 이걸 뭐야 진짜 짠나네 그 너네들이 한 거야? 그냥 너희끼리 심심풀이로? 먹으면 반 햇, 햇반 컵반 햇 슬로건에서 반복되는 글자 수만큼 성량을 움직여봐 반하고 햇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글자 수는 두 개 두 번 움직여서 이걸 되게끔 하라는 얘기야? 이런 거 나 엄청 잘 풀어 두 번 성량 옮겨서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라 굉장히 흥분되는 문제지 이거 쉬워 봐봐 이거 잠깐만 가릴게 이거 헷갈리니까 자 봐봐 보이지 5828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잖아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여기 있던 거 두 개 뺐어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지금 성량이 요거를 어디다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오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15지 그러면 이게 15가 될래 오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15가 되네 15는 15 와우 so fucking genius 이런 거 왜 못 풀어? 이거 하면 너네 뭐 햇반 준대? 햇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? 빔 프로젝터를 준대? 빔 프로젝터 아직 쓸만한데 왜 나는 괜찮은데? 아 그래서 너네가 패딩 입고 있었던 거야? 나는 너네 그냥 감기 걸린 줄 알았지 아 저거 좀 온도 좀 높여줘 저거 에어컨 아니면 뭔데 그럼 저거? 냉각기가 냉동창고 기계를 여기다 갖다 놨어? 에, 빔 프로젝트 때문에? 뭐야? 다들 햇반 컵반 든든히 먹고 준비하고 있었지? 이거 무슨 미션이야 우리 지금? 탐정 사무소로 다른 사건이 방금 도착했어 어? 컵반 주문이 누군가 내 금고를 훔쳐간 것 같소 내가 지금 컵반지 요원으로 임명된 거야? 컵반 비밀 레시피와 함께 소중한 물건들이 담겨있다 범인이 서재 곳곳에 이상한 흔적을 남겨놨던데 이걸로 금고를 어떻게 찾아주게나 금고를 통째로 훔쳐간 거야? 너네도 이거 이 문제 봤어? 너네 지금 처음 본 거야? 이게 단서를 통해 금고가 있는 주소를 찾아서인 금고의 위치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구만 금고가 있는 지역부터 찾아야 하는데 첫 번째 단서부터 쉽지 않겠어 영어 단어와 물방울의 색깔이 연관이 있는 걸까? 뭐야 이게 문제야? 자소소소소소 이런 거 내가 추리하는 거 한번 도와줘? 모든 정답은 주소와 관련 있습니다 김 회장 금고를 훔쳐나간 그 주소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머스타드, 옐로우, 오렌지, 레드, 브라운 이런 거 패턴이 있어 패턴이 있는 거 알아?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영단어들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마저 아니야 어 이거 본 사람 이거 뭔지 알아? 어렵게 느껴지겠지? 굉장히 쉬운 거야 1, 2, 3, 4, 5, 6, 7, 8 패턴이라고 패턴 쫄지 마 머스타드, 옐로우, 오렌지, 레드 이거 앞 글자나 따서 뭐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이거 또 비슷한 패턴 같은 게 있어 이거는 뭐겠어? Monday, Tuesday, Wednesday Tuesday, Friday, Saturday, Sunday 머스타드, 옐로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앞 글자를 따서 하는 거 아니야? 맥거핀이라고 알아 혹시? 괜히 헷갈리게 하는 트릭이라고 옐로우 여기 노란 색깔 스티커가 올해 마침 또 붙어있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내 의견은 달라 내 주관으로 푸는 거야 퀴즈는 내 주관 너 혜지 지혜 너네 둘이 나가 방해할 거면 나가 그건 너가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절대 풀 수 없게 만들 뿐이라고 너 나가 오늘 너와의 수업 dismissed 잘 가 자, 두 번째 문제 있지? 안 어렵지? 내 말만 믿고 따라하면 쑥쑥 풀리잖아 이거 줘봐 단서를 통해 금고가 야. 있는 주소를 찾아줘야 역시 컵 빠지듯 첫 번째 문제도 잘 풀어줬어요 첫 번째 문제도 잘 풀어줬어요 나머지 주소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이 영상에 두 번째 단서를 남겨놓은 건가? 어 1, 3, 4, 5, 6, 7, 8 다시, 그분 다시, 다시 처음 다시 아니, 조용해 다시 조용히 봐 야, 너네 조용히 해 자, 재생해줘 자, 내가 말을 멈추면 그때 재생해. 다시 한번.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야, 소리. 야, 조용히 해. 너네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잖아. 숫자를 불러줌도 결국은 트릭이다, 이 말이야. 이거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. 너네 이런 말 듣지 마. 이거 에너그램이네, 에너그램. 에너그램 뭔지 알아? 난 딱 보이는데? 여기. 오! 딱 나왔다. 보여? 봤어? 똘트색이. 비속어는 힌트가 되지 말란 법이 있니? 생각의 틀을 깨 얘들아 Think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똘추색이 힌트가 되지 말란 법이 있어? 김 회장의 금고를 훔쳐갔다고 그들은 괴물이야 뭐라 그랬어 지금? 또 시작이네?
또 시작이네가 될 수도 있지. 또 시작이네. 또 시작이네. 박수 한번 주자. 귀가 막혔나봐. 귀. 아 마지막이지. 어. 단서를 통해 마지막이잖아. 금고의 나머지 비밀번호를 찾으죠잉. 오 찬세요. 금고를 훔치며 여유롭게 비컵밥을 먹었다는 건가? 이건 비컵밥보다는 아주 싹싹 긁어 먹었네. 어이? 대단한 녀석이군. 나머지 비밀번호 세 자리를 이렇게 숨겨놓다니. 디지털 숫자를 쓸 때 각 회계 순서를 뜻하는 것 같은데. 어 스톱. 이게 비밀번호라는 거잖아. 익숙하잖아. 엘리베이터 글자 아니야? 근데 여기 글자 안에 여기 숫자 있잖아. 3 3 2 2. 야 이거 글자 안에 써있는 숫자 위치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? 여기 있는 7이 여기도 7이라고. 그러니까 3이랑 6 식은 수 말고 위치가 글자의 위치가 다 똑같은 데 있다고. 여기는 다 3이라고. 맞지? 이거 얘들아 그거 아니야 이거? 그거 맞지? 내가 말한 거 맞지? 내가 해준 거 갖고 그냥 가서 제출만 해. 너네 애플워치 이런 것도 좀 받아가고 그래라. 어머나 이게 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. 내가 막 한두 번이 이렇게 너네 지옥에 있는 거 내가 끌어준 게. 응? 햇반, 컵반, 빅치킨 마요 밥? 가서 애플워치 딱 먹으면서 해서 쌤이 얘기하고 그래. 그래. 나는 이제 해야지.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딱 알려준 거 하면 딱 주소가 나왔지. 여기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 있잖아 여기. 봐봐. 금고 위치 제출하기 이렇게 딱 하면은 이벤트 참가되는 거야. 애플워치도 당첨되면 받고 나도 이거 빈브리싱 해야지. 나도 아직 안 했어. 나도 이제 하려고. 근데 그 주소가 실제 있는 주소다. 그럼 직접 가면은 뭐라도 있겠지? 남친구들하고 같이 가봐. 이게 스페셜 미션이래. 스페셜 미션 하면 뭐라도 있겠지. 김인장 금고 같은 게. 일로 와봐! 야!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아, 되는구나.